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9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교산머니가 주최하는 천하제일 대무도 대회가 열립니다. 그가 무술대회를 연 이유는 바로 아들의 생일잔치 때문. 아들은 미스터 사탄의 팬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선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조기교육 빡세게 시켜주는 아버지. 이번 대회의 특징은 우주인들을 초대해 지구인들과 배틀을 겨루게 되는 형식. 지구의 챔피언이 등장합니다. 역시 쇼맨십의 왕 미스터 사탄. 대회는 4개의 예선으로 25명의 선수들이 배틀로얄 형식으로 무기 사용 금지, 죽이기 금지를 지키며 남은 한 명들만이 준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구인들과 맞짱뜨는 개꿀 빠는 크리링. 하지만 크리링의 즐거움도 잠시. 소노반, 피콜로, 미래에서 인조인간 17호, 18호를 쓰러뜨린 트랭크스까지 참전한 상황. 다행인지 불행인지 베지터는 손오공이 죽고 난 후로 전의를 잃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셀과의 전투에서 죽은 손오공은 저승에서 부러워하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자들의 참전에 사실상 우승을 포기하고 있던 야무치는 어이없게 장외 탈락. 이제 예선 통과자들의 1대1 대결 상황입니다. 봐주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천진반의 말에 천진반을 상대로 초사이언까지 변신해서 탈락시키는 트랭크스. 병주고 약주기. 다음은 크리링과 피콜로의 대결. 질 걸 예상하고 덤벼보는 크리링. 하지만 피콜로는 참가자들의 수준 이하 실력에 더 이상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기권해버립니다. 4개의 예선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소노반, 트랭크스, 크리링, 도스코이 선수. 이들은 각자 4개의 구역으로 이동하여 초대된 각 은하의 우주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스터 사탄의 제자들인 지구인들과 싸우러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쓰러뜨리고 복귀하는 1인이 미스터 사탄과의 대결을 하는 시스템. 배틀존에 도착한 크리링,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건 미스터 사탄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상외의 실력을 보여주는 장가. 이들의 대결은 실시간으로 방송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다른 배틀존, 유일한 일반인 참가자였던 도스코이도 의문의 남자에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도스코이를 죽여버려서 관객들은 무서워서 난리가 난 상황. 주최자 교산머니의 기획은 미스터 사탄들의 제자들이었으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웬 이상한 놈들이 대타로 있는 상황. 한편 소노반과 트랭크스도 각자의 배틀존에서 자칭 은하전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일반인이 아닌데 무술대회에서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물어보는 순수한 오반과 트랭크스. 역시 눈치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눈치왕 미스터 사탄은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화장실에서 잠수타고 있습니다. 파워업 기술로 파워업한 고쿠아에게 당하고 있는 트랭크스는 드디어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무술대회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상대방 배를 뚫어버리는 트랭크스. 고쿠아를 쓰러뜨린 트랭크스에게 누군가가 나타나 기습공격을 합니다. 그의 정체를 알고 있는 북쪽 개왕님. 그의 정체는 보자크로 옛날 동서남북의 은하 일대를 하나씩 파괴하던 악당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개왕님들은 은하의 끝에 별에 보자크를 봉인했었고 셀과의 전투에서 손오공 때문에 죽어버린 북쪽 개왕님 때문에 봉인이 풀려버린 것. 그런 보자크가 지구로 온 것입니다. 기절한 크리링과 트랭크스를 쌓아놓고 기다린 보자크. 지구는 좋은 별이라며 등장합니다. 그런 오반을 도와주러 온 야무치와 천진반.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투력 측정기로 취급되는 삼촌들. 열받은 소노반은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비트, 부진, 장가와 3대1로 맞짱뜨는 소노반. 이 와중에도 역시 아들의 분노밖에 모르는 소노공. 분노하여 진정한 힘을 보여주라며 다독입니다. 소노반의 위기는 뭐다? 피콜로의 등장이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노릇해주는 피콜로. 하지만 역시 쉽지 않은 실력의 보자크. 보자크에게 첫 번째로 리타이어되었던 트랭크스가 부활합니다. 하지만 트랭크스는 부진의 실을 잡혀버리고 맙니다. 트랭크스에게 검을 주며 구해주고 그 녀석은 내가 쓰러뜨리겠다며 간지나게 등장하는 베지터. 하지만 극장판 베지터는 항상 등장하자마자 조 터지는 역할일 뿐. 이번에도 역시 트랭크스 보고 끼어들 필요 없다고 말하자마자 한 방 더 조 터지는 베지터. 자존심 상한 베지터는 괜히 트랭크스에게 화풀이합니다. 그래봤자 파워업한 보자크에게 바로 털려버립니다. 다굴빵 공격에 트랭크스마저 다시 리타이어. 혼자 남은 소노반은 또다시 다굴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성원에 못 이겨 보자크를 처리하러 간 미스터 사탄 덕분에 한번 구해진 소노반. 그래도 다굴에는 장사 없습니다. 보자크가 손오공을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승에 있는 아버지 곁으로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소노반. 결국 소노반이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손오공은 저승에서 순간이동을 하여 소노반을 구해줍니다. 진정한 힘을 보여주라고 말하는 손오공. 지구는 이제 네가 지켜야 하니까 음성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노반을 구해주고 사라진 오공.
모공의 말에 소노바는 각성하여 초사여인 2가 됩니다. 비트와 부진을 셀주니어 마냥 박살내버리는 소노반, 남은 동료 장가를 방패로 공격하는 보자크, 결국 보자크마저 소노반에게 배를 뚫려버리고 맙니다. 응석 부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이번에는 셀 때와는 다르게 완벽하게 보자크를 쓰러뜨려버리는 소노반, 사실상 진짜 혼자 지구 다 지킨 소노반, 그런 아들 싸움을 끝까지 지켜본 아버지. 놀랍게도 보자크는 미스터 사탄이 쓰러뜨린 것으로 되어 있었고, 셀 이후로 두 번이나 지구를 지킨 영웅. 제트전사들은 이번에도 병원의 신세를 피하지 못하였고, 오바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고마워합니다. 이번에도 쿨가이 두 명을 엔딩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10편에서 만나요.